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료의 횡령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내부 고발을 독려하기보다 비리를 들춰낸 직원을 석연찮은 이유로 해임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잠시 후 심층 취재해서 전해드립니다. 평생을 남남으로 살아온 아버지가 천안함 침몰로 아들이 숨지자 사망 보상금 절반을 수령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 정범구 병장 사연인데요. 이들 모자가 아버지와 헤어져 산 시간은 20년. 하지만 법은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사망 보상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승조원 104명 중 58명 구조, 실종자 46명은 모두 전사했습니다. 심복섭 씨의 아들 22살의 정범구 병장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넌 슬퍼하지 말고 이제 가서 고통 없는 곳에서 살고. 아들을 먼저 보내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어머니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나 저렇게 하는지를. 돈 받기 위해 별짓 다 한다는 생각 들어. 응답할 수가 없어요. 10원짜리 하나 더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들이 할 말이 없어요. 아, 나는 가다. 해군본부에다가 지워놓고. 사고 160여일이 지난 지금 무엇이 유족들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 걸까요? 천안함 그 후 5개월 유족 보상금 지급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고 정범구 병장의 미니 홈피에 한 장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네티즌들 사이로 퍼졌고 많은 위로의 글이 달렸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고 정범구 병장의 어머니. 사진만 보면 엄마를 원망하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어머니는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을 모두 떼어냈습니다. 반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진만 봐도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뉴스에 나오는 초기형 혹시 범국 같은 초기 많이 좀 그랬어요. 그때 대답을 안 해요. 한참 있다가 어머니 맞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살은 사람은 그 밤에 저녁에 9시에 다 나와서 연락이 다 갔대요. 근데 지금 연락이 안 온 사람은 다 실종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정 병장이 2살 때 부모는 이혼했습니다. 위자료 양육비 지원도 없이 엄마는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버지와의 왕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고로 아들이 죽고 보상금이 나오자 친부가 나타나 그 보상금의 절반인 1억을 가져간 겁니다. 아빠와 남편의 자리를 비운 채 산 22년. 가족은 엄마와 아들 단 둘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빠 왜 안 오냐고, 아빠는 언제 오냐고, 왜 아빠는 내가 아들인 거 아냐고, 왜 안 찾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크니까 그냥 혼자서 새끼는 거예요. 유죄점검도. 아버지가 아들의 사망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정병장의 어머니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보훈청에 항의해봤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법대로 처리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대요. 어머니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22년 동안 남남으로 살아온 아버지가 어떻게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걸까. 해당 보훈처를 찾아가 봤습니다. 군인연금법에 의거해서 드리는 군인 사망 보상금이 요거는 처리된 거거든요. 법조항상 그런 이제 양육이나 부양 여부는 불구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이제 민법에 의한 상속 순위에 의해서 이분들이 지급되거든요.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입니다. 이 중 정 병장의 경우 미혼자이므로 부모가 지급 대상 1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이 법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유족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적용되면서 20년간 따로 지낸 아버지 역시
보상 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50%씩 보상금을 배분받게 된 겁니다. 정병장 친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아직 할 말이 없어요. 공부를 전부 그렇게 만들어놓고 난 그 돈을 하나도 쓸 용의도 없고 다 나는 갖다 해군본부에다가 지원을 겁니다. 이런 한 장을 먹으면 내가 병가를 신가로 받으려. 어머니는 돈의 액수보다도 아들의 사망 보상금이 양육하지 않은 친부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한테 난 10원이라도 한 푼 가는 게 나는 내가 억울하다. 나 지금 내 돈 필요할 때는 애가 있을 때는 돈 필요했는데 난 애가 없으니까 지금 돈이 필요하자니까 나는 진짜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주면 좋지. 내가 저 사람한테는 진짜 나는 가는 건 진짜 용서가 안 되고. 정병장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인 신국현 씨는 요즘 신상사의 친모와 법적 분쟁 중입니다. 28년 전 이혼한 뒤 단 한 번 연락도 하지 않았던 친모가 다시 나타난 것은 아들이 죽은 뒤였습니다. 친모는 아들의 군 사망 보상금 1억 원과 사망 보험금 5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여기에 국민 성금 5억 원의 절반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가족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이뤄진 28년 만의 만남, 결국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보상금 때문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빠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는 한 번쯤은 찾아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찾고 싶은 마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제 동생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제 동생 목숨값을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가족은 생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과거에 헤어질 당시에 그 생모께서 주장하시기를 분명히 그 당시 아버님이 모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그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이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쪽 책임이 부양의 책임 아버님이 책임지기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부양료 양육비에 대해서는 일체 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었고 당연히 남자 키우는 헤어지면은 남자 키우는 줄 알아 내 자식 내가 키우는 줄 알았으니까. 고 문영욱 중사 역시 어릴 적 부모가 헤어져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성을 따라 문 씨가 됐다고 합니다. 문 중사가 장성하는 동안 아버지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중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생부라는 사람이 나타나 보상금 수령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문 씨 모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지인 정 씨는 생부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친아버지가 이제 그 부상금 문제로 이제 보상금 이제 그 있잖아요. 10억이라는 돈하고 그 돈을 이제 타가기 위해서 자기가 영욱이 아버지라고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4년 뭐 키우지도 안 했는데 다만 나타난 이유로 그 돈을 이렇게 타간다는 거 나는 그건 이해가 안 가요. 20년 이상 생면부지로 지내온 부모들의 보상금 수령 문제는 없는 걸까요? 국민연금법상 다른 것과 다르게 재보상금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모가 부양을 하지 않더라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그 예외 조항인 것 같습니다. 민법의 원칙에서 상속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한 상속분을 본인들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예외 조항이 생긴 걸까? 국방부 측에서는 부양할 여건이 안 되는 병사의 유족을 위해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의 그 재해보상금 지급에서는 이제 부양료를 따지지 않겠다. 그건 어떻게 보면 법적 안정성, 일률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장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그러한 구체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군인연금법의 그런 부분을 계산하지 못하고 미처 배려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작정 어떤 그런 단편적인 연금법의 문구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철을 해버리면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부모에게 당신들은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달라는 얘기를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해 국회에서도 최근 군인연금법 개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부모나 또 조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사망 군인에 대한 양육 기여도 등을 참작해서 그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정안이 앞으로 통과된다면은 그 부모가 그 수십 년 전에 그 이혼한 상태에서 그 자녀에 대한 양육 기여도도 없이 보상금을 타가는 그런 부도덕한 행태는 사라지겠죠. 학교 측의 배려로 졸업하지 못한 채 떠난 아들에게 명예 졸업장을 안겨준 어머니. 정병장의 묘비엔 어머니 이름 석자만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으니까 사후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부디 좋은 데 가라고. 다시 태어나면 부모를 네가 선택하는 나라에 태어나서 오래도록 살아. 자식을 낳아준 부모로서의 권리 분명 존중돼야 할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그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유가족이 보상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주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한 국정원 파견관이 나라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 돈은 외교부가 지원하는 예산, 즉 국민의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횡령 사실을 고발한 동료 직원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비리를 고발했던 국정원 직원이 왜 언론사를 찾아와 양심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행훈 PD가 취재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 정보강국 대한민국에서 국가안보의 첨병 역할을 하는 국가정보원. 죽어서 이름조차 남길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다음 순위였습니다. 그곳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슬로건과 함께 국익을 위해 일하는 정보요원들이 있다. 19년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던 황규한 씨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다.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정보 감각으로 황 씨는 지난 4년 동안 국가정보원 해외 주재관으로 파견돼 각국 소재 한국 대사관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나라를 위해 일했던 그가 언론사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그 있었던 사연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2006년 3월에 주 이스라엘 대사관에 파견 근무를 한 국정원 직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국정원 생활 이야기를 갖다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교부에 파견된 그 기간 동안의 사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슬람 세력의 국제 테러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던 2004년. 황 씨는 이라크 등 국제 분쟁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국제 정보전에 참가했던 정보 요원이었다. 제가 원하지도 않는 싸움을 했어야 되고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제가 20여 년 동안 아끼고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자체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그는 동료 직원의 비리를 상부에 보고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황 씨는 소속 기관으로부터 해임됐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심지어 제가 대사관 직원으로서 근무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싫어서 국적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 외교관으로 해외에 살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 외교관들 다 안 썩었거든. 전직 국정원 요원이 고난의 길을 자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해임 후 황 씨는 지난해 가을부터 공사장에서 하루를 보낸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국가 기밀을 다루던 이가 하루아침에 일용직 노동자가 됐다. 이곳에서 그가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도 소송을 장기간 진행해야 되는 관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고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지인을 통해서 이런 일을 권유받아서 제가 스스로 이제 힘든 일을 택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것은 한 장의 계약서에서 비롯됐다. 전임자가 황 씨 대신 아파트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주택 임차비의 일부를 횡령한 것. 18,000달러, 당시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정도였다. 이 글씨는 누가 써준 건가요? 지금 핸드라이팅으로 써있지? 제가 볼 때는 그 임대인의 글씨로 보이기도 하고 임대인이 위임한 부동산업자 글씨이기도 합니다. 전임자가 집을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알아봐 달라는 그 선을 넘어서 계약 체결까지 완료를 한 상태에서 입주하게 되는데 대사관 명의로 해서 18,000불을 횡령한 사실을 거기서 처음 알게 됐죠. 황 씨 부부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살 집은 이미 전임자인 이모 씨에 의해서 계약이 끝난 상태였다. 그래서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선배님이 오셨어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했죠. 왜냐면은 한참 선배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나 그랬더니 저기 부인이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내가 많다. 그러니까 내가 골라주겠다. 그래서 계약은 황 씨가 부임하기 닷새 전에 이루어졌다. 전임자의 명의였다. 이 아파트의 월세는 2,500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 3년 계약이었다. 제가 받는 그 임차료 상한선에서 얻을 수 있는 집치고는 너무 초라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제 전임자가 어떻게 잘못 급하게 구하는 과정에서 현지인한테 속아서 이런 허술한 집을 구했구나. 각국에서 파견된 외교관들은 나라의 얼굴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받는다. 월 2,500달러는 서기관급 외교관이 이스라엘에서 집을 구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대 액수다. 계약의 주체는 제외공관장이며 이 돈은 외교부의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인 국고에서 나온 것이다. 황 씨가 거주했던 월 2,500달러 아파트는 곳곳이 말썽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황 씨와 함께 문제 아파트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샬롬. 샬롬.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안방에. 2년 만에 찾은 집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사용하는 공부방이었어요. 20년이 넘은 이 아파트는 새로 온 집주인이 집 전체를 수리했다고 한다. 이 에어컨도 그 당시에 아주 구형을 줘서 이 더운 날씨에도 이 에어컨을 켜지를 못하는 작동 자체가 안 되고 켜도 소리만 크게 나고 실용성이 없는 체 쪽에 주로 이게 20년 넘게 된 아파트입니다. 그래가지고 벽에 금이 가가지고 화장실 벽체가 금이 갈라져서 물이 새고 그래서 제 대사관 식구들도 저희 집에 와서 처음에 갔을 때 식사를 하잖아요. 저희 집에 다 오셨었거든요. 우리 집에 오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이 얼마냐고. 그래서 2,500불이라고 그러면 아닌데 이상하다 아닌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는데 이거 여기 2,500불인데. 당시 황 씨의 집을 방문했던 이웃은 문제 아파트를 어떻게 기억할까? 1년 후 황 씨 부부는 우연히 집 수리 문제로 주인과 접촉했다. 이날 부인 김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 전임자에게 이미 수리비를 따로 주었다는 것이다. 전임자 이 씨가 가져간 돈은 매달 $500씩 3년치 $18,000였다. 임차료 월 $2,500는 이미 수리비가 포함된 금액. 우리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현지에서는 20년 된 이 아파트를 당시 평균 월 $1,500로 계산했다. 1,000달러가 더해진 것이다. וכשבאים אליי קונסוליה, אם זה ממצרים, או מירדן, או מקוריאה, או מפיליפינים, ורוצים נניח לבוא ואומרים לי, אני רוצה דירה בשביל הדיפלומט שלי ב-2000, התקציב זה עד $2,500. אבל אני רוצה אותה מרועת פרס קלאס. אני הולך ומחפש. אז זה יכול להיות מיני פנטאוז, או פנטאוז ברמת... 그렇다면, 전임자 이 씨는 왜 부풀려진 가격에 집을 계약했을까? Welcome. What Mr. Lee and he told you when he when he's going to make a contract with you? That he's looking for ambassador from the embassy to look for him for the apartment to rent. The price was decided, was talking in this table. And Mr. Lee agreed with this price. He was not agree. We didn't. He did. He will. If he's not agree, he's not sign. 중개인은 계약서 외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했다. Every month he took $500 for the fixing the for fixing the apartment or something he's doing for the apartment. Mr. Lee. Yeah. Did you know about that? I don't remember, believe me, it was many years ago. I don't remember. About the money, everything written in the contract. Nothing by air. 한국 외교관의 횡령 사건. 이 사건에 대해 황 씨 측 현지 변호사는 한국 대사관의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The Korean embassy didn't check the real amount of lease contract in this neighborhood, and because of this, the Korean embassy spend more money that he have to spend, and they pay more money, and it comes from the money of the Korean government. So, the Korean government finance Mr. Omri Padan, and Mr. Omri Padan give back money to Mr. Lee. So, Mr. Lee steal money from the Korean government.
텔아비브 중심가에 위치한 이 아파트의 주인 옴니 파다는 이곳에선 꽤 유명한 인사. 그는 맥도날드 이스라엘 지사장을 겸하는 수완이 좋은 유대인 사업가다. 그렇다면 집주인과 전임자 사이 계약서상의 조건 이외에 이면 계약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집주인과의 만남을 시도했다. The first one, yeah, he's a liar. He took the money to himself. Yeah, for them. I mean, in Israel, everybody know us, that we are different people, but to go into in between the Korean embassy was very bad for us. For us, like, it was a pocket money, but even if it was big money, he wouldn't do that. 한국 대사관 직원의 임차비 횡령 사건은 이스라엘 현지에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다. 결국 황 씨와 집주인과의 분쟁으로 번졌고 이스라엘 경제 전문지 글로브스에서 대서 특필되기도 했다. 집주인은 계약상의 오류는 한국 대사관 직원 간의 문제라면서 집값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In this article got a lot of attention because Mr. Padan is very famous in Israel. We are a media, we are a newspaper, we have to show this story and the Israeli public have to know what happened and how to be careful you know, for the future because this story can to be happened for everyone. And to see it, if you go down. 이 사건은 겨우 500여 명이 사는 이스라엘 교민 사회에 불명예를 남겼다. 그 사건이 생기고 나면부터 이제 외교관들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근무하시면서 사시는 집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그 알게 됐고요. 당시에 그 외교관 신분을 가지고 계셨던 분으로 또 집주인과 또 여러 가지 소송 문제로 이렇게 기사화된 모습들은 여기 사는 교민들에게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그 사건이었죠. 해외에서 그 하찮은 임대인한테도 대한민국 모든 정부는 썩었다. 공무원들 다 썩었다. 그런 소리를 저희는 들었어요. 오래 계셨던 교민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아, 주택비가 줄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또 간혹 어떤 분들은 야, 우리나라 공무원들 진짜 소박하다. 후배 집을 대신 계약해주는 선의를 베풀었던 동료 직원. 그에게 수리비 18,000달러에 대해서 물었다. 그가 나라 돈을 가로챈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좀 더 대단 놨다가 그러면서 내가 그때 퇴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퇴직하고 나서는 줘야 되겠다. 내가 주인으로부터 돈을 맡아놨다가 그 사람을 줘야 되는데 안 줬다. 또 사용을 했다. 그 잘못을 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횡령 사건이 아니었다. 관련 기관의 후속 처리 과정이었다. 황 씨의 긴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네, OPD. 사건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전임자가 후임자의 주택 임차 비용의 일부인 18,000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을 횡령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인정한 거죠. 그렇다면 사건이 일단락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네, 물론 전임자는 이후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임자가 가져간 돈의 성격을 두고 황 씨와 관련 기관의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네,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황교안 씨는 그 돈이 예산에서 지원된 나랏돈이라는 주장이고 국가정보원과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은 그것이 비록 예산이지만 개인주택에 사용되는 비용이므로 개인 돈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이런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일련의 상황 속에서 황 씨는 결국 국정원으로부터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황 씨 가족은 2년 전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금 완전히 피난민 살림이에요. 장롱도 없고 그냥 짐도 다 못 풀고 정리할 데가 너무 없고 지금 좋을 것들. 지구촌을 누비며 해외 정보 요원으로 활동했던 황교안 씨. 이역말리 타국은 그에게 일터이자 국가정보원 요원으로서의 삶을 마감한 곳이기도 하다. 해임을 딱 당해버리니까 소송은 한국에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움직이지는 못한 상태고 그리고 외교부에서 이사 비용도 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이 일이 해결이 돼야지 뭘 어떻게 정착을 하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임시로 살고 있는 중이죠. 황 씨 부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해임 취소를 위한 소송을 준비해 왔다. 아 이게 카메라인데 혹시 그 누구 해커나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얼굴도 이렇게 들여다 보지 않을까 제가 하도 아이들한테 주의를 많이 당부하고 컴퓨터 열거나 닫을 때 항상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심하게 조치를 취했군요. 애들이 일단 와갖고 쭉 보고 이 소송을 치르는 동안 황 씨는 국가정보원에 혹시 약점이 잡힐까봐 휴대전화도 못 쓰고 살았다고 한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피해 의식에 시달렸고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도 피하게 됐다고 한다. 피해 망상일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힘들게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항상 우리 식구들을 보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중전화를 쓰게 되고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고 좀 그러는 편이에요. 그는 무슨 연유로 국정원으로부터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을까? 해임의 사유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귀임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왜 소속 기관의 명을 어겼을까? 안방이고요. 황 씨는 이 아파트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계약은 3년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른바 비리에 연루된 주택에 후임자를 살게 할 수는 없었고 집주인으로부터 미리 낸 집세를 돌려받아야 했기 때문에 아파트 계약을 무효화하고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다. 원래 이 계약은 대사관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대사관하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대사관에서는 제 명의로 돼 있고 또 밑에 이제 대사관 명의가 또 동시에 들어갔지만 저한테 개인 명의라고 대사관에서 자꾸 주장을 하면서 이 사적인 분쟁으로 자꾸 몰아갔고 횡령 사실이 밝혀진 후 외교부는 당시 국정원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 국정원은 2007년 8월 해외공관 임차료 담당 부처인 외교부와 협의하였으나 외교부도 개인적 분쟁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주 이스라엘 대사관 담당자를 만나봤다. 거기다가 이제 표절 하는 거야. 뭐 우리 당관에 뭐가 상당하니 뭐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승인해 주시기 바라는 거다. 그 내용만 써요. 뭐 기간 얼마, 임차료 얼마,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 원칙에 있는 맞죠. 당시 주택 임차를 승인했던 대사관 담당 직원에게 책임 여부를 물어봤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공간하고는 상관없이 직원들이 집중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다기 때문에요. 공간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황 씨가 처음 횡령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이 문제가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되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해당 기관에서 전임자 처벌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사직으로 사건이 일단락됐다는 것이다. 전임자 이 씨의 횡령 사건에 대해 국정원의 입장도 외교부와 같았다. 소속 기관에서는 황 씨 개인이 전임자를 고발할 것을 우회적으로 권했다고 한다. 친정이었던 국정원, 파견 기간 동안 적을 두고 있었던 외교부. 하지만 아무도 황 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8개월 동안
사비를 내고 황 선생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참 많이 힘들고 심리적인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그런 위협을 좀 느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물박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현관문 이렇게 강제로 못 열고 들어오도록 이제 책상 같은 거를 갖다 이렇게 설치해놓는다든지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을 텐데 계속 이게 끝이 당시 황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교민들은 그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쓰기도 했다. 뜻하지 않게 선배의 횡령 사건을 알게 됐고 집주인, 대사관과 얽힌 사건은 점점 복잡해졌다. 소속기관도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았다. 결국 황 씨는 사직을 결심했다. 퇴직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다. 외교부에서는 퇴직을 인정하는 공식 전문을 보내왔다. 국정원의 입장도 담겨 있었다. 이 씨는 엄연한 공금 횡령자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으면은 제 개인 자격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개인 돈으로 여겨지게 되고 곧 제가 또 같은 공범으로도 어떻게 달리 보면은 엮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직서를 내서라도 그 범죄 그런 어떤 그 안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거죠. 황 씨의 현지 퇴직은 국정원에서는 유례가 없는 조치였다고 한다. 그런데 석 달 후 황 씨에게 해임 통보가 내려졌다. 공무원이 20여 년 생활하고 마무리를 징계로 끝낸다 그러면은 그건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에요. 제가 앞에 그 공직 생활 그 전체를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공무원의 기본 덕목인 성실 의무 그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한들 징계 받은 그 일순간 그런 게 다 날아가고. 황 씨는 당시 정당하게 퇴직 처리됐다고 여길 만한 몇 가지 정황을 설명했다. 어느 날 국정원 소속 후임자가 황 씨를 찾아왔다.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서였다. 그는 황 씨에게 퇴직 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갔고 그곳에서 현지 교민 몇몇과 함께 자축도 했다. 당시 동석했던 한 교민을 만났다. 선생님하고 이랬더니 후임다. 불러오셔가지고 소개 인사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뭐 그랬었고 그때 그 퇴직 처리가 됐다고 하셔가지고 뭐 축하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고요. 아 현직에서 퇴직 처리가 됐으니까 또 이제 신 대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좋은 그 친구가 현직에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퇴직한 게 돼서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월급을 한 번만이라도 줬으면 우리는 퇴직인 줄 알지 퇴직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 국정원에 사직서를 낸 후 해임 통보를 받는 그날까지 급여가 지급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취재 중에 입수한 외교부의 문서를 보면 국정원에서 사직을 허가했고 사표를 수리했다는 문구가 정확히 기재돼 있다. 국정원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서 의원 면직 처리가 됐으니까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밟아라. 이런 취지의 그 대사관으로부터 공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파견 근무한 외교부에서 본부에서 그걸 명기해가지고 공식 전문으로 해서 내려서 그건 100% 믿었던 거죠. 국정원이 황 씨의 사직을 허가했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당시 공문을 작성한 담당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갑자기 대장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 대리적으로 공식으로
때문에 그 내용이 왜 이러한지 선명하게 적는 내용을 제가 그때는 확인을 해서 구독 확인된 사항을 참고할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건 임서기관님의 독단적인 어떤 일방적인 표현은 아니고 그 황전참사관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확인하신 내용이군요. 외교부에 당시 파견관의 횡령 사건과 국정원이 황 씨의 사직을 처리했다는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물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황 씨의 소속 기관이었던 국정원의 입장은 어떨까? 소속 직원 횡령 사건의 후속 처리와 황 씨에게 해임을 통보하게 된 과정에 대해 취재를 요청했다. 국정원은 황 씨의 해임에 대해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이었다. 국정원은 현지 퇴직 불가 방침을 전달하고 국내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황교안은 거부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횡령 사건을 전임자와 황 씨 간의 사적인 분쟁으로 해석했다. 국정원은 이 씨의 횡령을 업무상 횡령이 아닌 단순 횡령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국정원이 직무상 범죄가 아닌 범법 행위에 대해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가로챈 돈은 나라의 예산으로, 즉 공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국가라고 봐야죠. 당시에 이 씨는 월 1,800불짜리 이 집을 월 2,500불짜리로 둔갑을 시켜서 그중에서 월 500불씩을 자기 사익을 위해서 가로챈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 씨가 국가를 상대로 형법상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를 한 것이고요. 국가를 속인 것이고 이것이 개인 간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그런 황 씨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서 황 씨를 매도하고 나아가서 잘못되게 지금 사익을 위해 쓰여진 돈을 환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징계 유도 사건이었고요. 결국은 그 계기가 된 것은 횡령 사건, 그리고 현지 사직 신청이 있었습니다. 현지 퇴직 신청이 있었는데 여기서 끝났으면 그걸로 내부 고발을 은폐했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갔을 텐데 이것이 12월 20일까지 결국은 현지 퇴직을 믿고 있는 그 사람한테 징계까지, 그러니까 해임까지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보복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황 씨는 2년 6개월간의 소송 끝에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해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너무 알고 싶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일주일이면 끝날 수 있었던 그 일을 왜 저희에게 이렇게 3년이란 기간을 힘들게 했고 너무 가슴 아프게 했고. 다시 한번 국가기관에서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재조사 결과로 저한테 답이 왔으면 합니다. 국가정보요원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지금 그가 바라는 것은 희생에 대한 보답이 아닌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네. 결국 법원에서 해임 처분이 취소가 됐군요. 앞으로 황 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법원 판결의 결과는 국가정보원이 황 씨에게 내린 해임을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 씨 입장에서 보면 명령불복종으로 인한 해임이라는 불명예를 벗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황 씨가 이런 불명예를 안고 지내온 지난 3년에 대해 어떤 기관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영훈 PD 수고했습니다. 이번 사건 하나만을 보고 마치 전 세계 150여 개 제외 공간에서 유사한 비리가 있을 거라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면 국내든 해외든 가리지 않고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겁니다. 또한 오늘 꼭 짚어야 할 점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 내부 고발의 끝은 가혹하다는 겁니다. 용기 있게 동료의 비리를 보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부당한 징계의 굴레를 씌우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